여러분 안녕하세요, 덱스피입니다. 오늘부터 영상을 몇 가지 연속해서 올리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보면서 초보자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행동 하나하나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필름을 하면서 가장 기본 커팅, 칼바지 잡는 법, 자세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꺾어 넘기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도루묵입니다. 이 꺾어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꺾어 넘기는 건 모든 모서리에 적용되는 겁니다. 일단 손으로 하기 전에 각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이 모서리, 이 라인을 수평이 되도록 눌러줘요.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라인을 반대로 넘어갈 면과 넘어가기 전 이 면에 각각 45도로 선을 눌러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아시겠죠? 이제 손가락으로 해볼게요. 넘어가기 직전 이 면에서 손가락으로 수평이 되도록 이 선을 눌러주는 거예요. 선을. 그 다음에 자,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아직 붙지 않는 이 필름 있죠. 이 필름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, 평평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. 자, 이 반대손 잘 보세요. 여기 누를 때 넘어가기 직전 시작점 면과 수평이 되도록 누를 때는 반대손도 필름을 이 면과 수평이 되도록 잡아주고 이 면과 다음으로 넘어갈 면과 45도를 만들어 라고 했죠. 이 필름을 잡고 있는 이 손도 같이 45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,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잘 하십니다. 모두들 이렇게 선을 완전하게 꺾어 넘어 줬다는 그런 착각이 빠져 가지고 자,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넘겨 가지고 자, 이렇게 눌러 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보이죠? 이 손가락이 이 사이가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. 자, 손가락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움푹 패인 부분은 필름이 이렇게 떠 있죠? 이 부분을 가장 실수를 많이 하세요.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여기까지 이면과 넘어갈 이면과 45도를 이루게 이 선을 눌렀죠. 바로 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손 한 마디 절반만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이 완전하게 꺾어 넘어가는 이 면을 손가락 반마디 너비로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준 후에 손가락을 이제 두 마디 이상 넘겨서 이렇게 밀고 넘어가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손가락, 엄지 손가락, 엄지 손가락이 됐든 검지 손가락이 됐든 두 마디 이상을 누르신 후에 그때 비로소 헬트를 이용해서 항상 이제 필름을 붙여가고 나면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저 위 끝부분이나 바닥 아래쪽 부분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에요. 위와 끝부분 같은 경우는 꺾어 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